제가 여기서 계산을 하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. 사람들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 처음 봤는데 이거 대박이야 신기해 재밌어 귀여워 막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. 환경운동을 하는 방식이 물건을 매개로 하면 굉장히 쉽고 핫합니다. 그런데 소비를 매개로 하는 라이프스타일로서 운동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쓰레기 덕질을 하는 데 있어서 덕후 자세지게 덕후 덕목이지 아주 영향력 있는 덕후의 어떤 표본을 보는 것 같아요. 너무 기쁜 말이에요.